일단은 우리 아버님 먼저 점을 네. 볼게요. 네. 우리 아버님을 보면은, 우리 같은 가물은 있는 사람이라 꿈을 한번 꾸더라면은, 꿈자리도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맞아떨어져야 되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스님 팔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속인의 팔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은 어려서 뱃속에 삼신부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건지, 몸에 흉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빠를 보면은 아버님네 집안에 나간 날짜는 있는데 들어온 날짜가 없는 조상이 하나 따라 들어와.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47이잖아요. 47년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아버님은 원래 명이 되게 짧은 사람이래.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한 번에 고비는 넘겼다 하더라도 환갑전으로 한번더 건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돈 욕심도 부리지 말어라. 정육신이요? 돈 욕심도 부리지 말아라. 그냥 건강하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만 살면 될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뭐 모아놓은 재산이 뭐 많아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맞아요. 솔직히 비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처럼 하루살이처럼 보여.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둘 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돈을 벌 팔자도 아니고 돈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올 운도 아니니 그냥 건강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재산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보면은 어머님이 뭐 이름이 개명을 하셨잖아? 이름을 개명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팔자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심성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기는 한데 팔자가 좀 드셔. 그래서 남들보다도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살아야 되고 인간의 풍파가 많아서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아야 되는 지금도 사람이거든. 상처받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내 팔자가 더 강해지거나 막내 팔자가 나아지거나 그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은 사주 팔자를 바꾸지는 못해도 조금씩 이렇게 좀 빌면서 좀 사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성격이 온순한 편이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히 뭐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사시는 게 건강만 지키시면서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님은 뭐 이사수가 있는 건지 어머님을 보면 이사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직업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이사수는 그러니까 뭔가 이동수는 비쳐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올해는 좀 계획을 잡아서 밀어붙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 아시겠어? 그리고 또 어머님네 쪽을 보면은 상문도 비쳐서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건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진해. 그러니까 상문이 아직 다 나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길을 건너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안 다치게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알겠지? 아버님은 61세 환갑 전으로도 한번더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뭐 장애가 왔는데도 또 조심해야 지금보다 더 조심하라고 죽을 고비를 한 그러면. 번 넘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건강을 또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양반이랴. 객사조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는 아셔? 몰라요. 그거는 저도 몰라? 모르겠어요. 뭐이 사람이 다른 거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데 뭐이혼수가 지금의 있어요. 와이프? 예. 전 와이프? 아니요, 아니 지금 지금 와이프? 살고 있어. 살고 있어. 그러면은 네. 우리 어머님하고는 애인이고? 네. 이혼수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근데 너무 안 맞는데. 아, 진짜 너무 안 다른 데서 맞아. 이렇게 보면은 이혼이 나온다고 했다는데 올해 안으로. 이혼수도 안 보여요. 이혼수도 안 보이고, 그리고 공무원 되는 것도 안 보여요. 어쩐지 그래도 둘 사이에 자식이 안 보였구나. 자꾸 애기 있어. 옆에서 난다. 엄마는 신랑 없어? 저는 이혼을 했고. 이혼했고. 착하네. 마누라 있는 아저씨 만나주고.
아, 처음에는 제가 밀어냈어요. 계속 근데 1년 반 넘게 자꾸 따라다닌 거죠. 좋다고 아저씨가? 네. 어. 전화를 몇 궁합은 어때요? 번이나. 응? 궁합은 어때요? 두 분이요? 네. 궁합은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여기 어머니께서 성격이 모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잘 받아주고 이래서. 맨날 저기 하는데. 아니, 다이다리 붙는데 그거는 좋은 소리로 하는데. 사랑 싸움은 집구석 가서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는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어, 말을 그래요. 하고. 알았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원래 남자들이 다 그래. 그래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죽든 말든. 담배 차라리 어제도 안 산댔는데 어제 처음으로 샀대. 아까 피더라고. 항상 사람이 내 칼로 물베기 식으로 그 약속을 지켰으면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오면서도 조금 싸웠어. 담배 폈다고? 어? 그거 가지고 왜 싸워요, 어머니?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오늘 살다 본인이. 갈지 내일 살다 갈지도 모르는데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루 사지만 상점을 사서 좀 그려, 보루로 먹고 사도 많이 살잖아. 피라고. 그려. 어찌됐든 간에 이혼수는 안 보여요. 예,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바깥에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욕심쟁이네, 욕심쟁이요. 엄청 욕심 많아요. 그리고 아니, 가정도 있으면서 바깥에 애인을 두고 살아. 자기 그게 아까를 아니라 봐. 아니, 그리고 너무 답답하게 해요. 청소도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애들 여기 문제도 제가 다 해야 되고 지향하는 것도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쟤는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하면 그냥 동거로만 살자니까 쟤는 동거 결혼이래. 아니, 결혼하면 제가 이제 인생이 이제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거하다가 그냥 그러고 살면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이혼하기는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그럼 지금 와이프랑 같이 지내고 있고? 집을 나오던가, 그럼. 나오려고요. 그래, 나와. 나갈 순 있어요. 아, 오래요? 네. 근데 오래 나오는 수가 있었으면 제가 아까 이동수가 있다 그랬겠지? 근데 지금. 근데 뭐 내가 볼때 아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뭐 왔다 갔다라도 해야 되거나. 그래서 가만히 두진 않을 텐데, 와이프가. 와이프도 그냥 활약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포기 상태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아휴, 지랄도 풍년이네. 씨발, 이 집구석이나 저 집구석이나. 어? 아니,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엄마도 대단한 것 같고. 어? 아, 감당해야 될 것도 많은데 여자를 또 만난다는 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 아버님도.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지풀 개뿔도 없으면서 두 여자 거느린다고. 참 그러니까요. 여독이 많네요 그러잖아. 엄마가 착하니까 만나주는 거지. 다른 여자였으면 뭐 만나 줬겠어. 뺨 때리고 발로 차고 저를 다 죽였겠지. 이혼은 좀 힘드니까 떨어져서 일 핑계 삼아서 나와서 그냥 왔다 한번 갔다 하면서도 생각해봐. 그냥 바깥에 친구는 두고 살아 힘들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집에 가면은 청소도 안 해놓고 내가 아이들을 다 케어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가장으로서 책임은 져야죠. 그 여자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도 잘 봐야 되니까. 에휴, 씻지도 않고 애들도 씻기지도 않고 아침에 밥도 안 먹여서 학교 보내고. 아니, 아빠, 그 여자 탓만 하지 마. 예? 예? 그 여자 탓만은 하지 마. 부부는 부부간에 탓이 근데 서로 있는데. 남들 벌어다 주는 것만큼 돈 많이 벌어다 줘?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돈 벌어다 주고 예.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근데 돈 조금밖에 안 벌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조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비도 몸으로 때워라. 개. 이 마음인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시간 내서 먼 길 왔는데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사실. 여기 아버님이 운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보이지도 않고, 욕심쟁이네. 욕심쟁이야. 근데, 그래도, 아무리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둘은 근데 좀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친구처럼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욕심을 안 내려놓고 있으니까 친구처럼 잘 하시고 두 가지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운이 자꾸 흩어지세요. 토끼 두 마리 한 마리 놓친다. 그러니까 에이 좀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중얼거려. 야 앉아서 점 봐. 그러면 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아질 수 있게끔 지금 어찌됐던 간에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는 분이시면 그거에서 그냥 더 잘 되게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시험하고 시합 중에서 그럼 시합 쪽으로 택하라는 거. 네네네 맞아요. 그럼 활동을 많이 하시고 어차피 뭘 하려래도 돈이 모이는 그게 아니에요. 돈? 안 모여? 알았어. 좀 다 봐슈? 인데 다 써요? 저 얘기 다 했어요? 어. 얘기 다 하셨슈? 네.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만 볼게요. 저 일어날게요. 네. 네. 고생하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